모든 일은 이 밥 한 끼에서 시작됐습니다.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인욱 씨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한 끼의 행복. 당장에 허기를 채우긴 했지만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아,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밥값을 내셔야죠. 예? 아, 돈 없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무전 취식하시겠다는 겁니까? 가진 거라곤 커다란 빚더미뿐. 그런데 돈 한 푼 없던 이 남자에게 사장 부부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. 그럼 저희 부탁을 좀 들어주셔야겠는데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그게 아니고요. 우리 집에서 일하라고요. 사실 사장 부부는 인욱 씨 같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. 그러다 보니 사장 주한 씨의 오지랖은 시시때때로 발동합니다.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. 선생님.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막노동을 하나. 장애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던 민철 씨 앞에도 저 운명처럼 그가 나타났습니다. 혹시 일자리 필요하세요?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장 주한 씨.